근데 우리나라 판사가 네. 재판부가 얼마나 막강하고 현자들이길래 이 한 명의 네. 판사 한 명이 네. 73년생 판사 한 명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판단을 하게 합니까? 보통 재판은 합의도 있고 한데 왜 이거는 단독으로 판사 한 명이서 이걸 결정을 내리죠? 사실 단독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아침에 저 이제 그런 문자나 제의를 저한테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참에 이게 조금 사법 시스템을 바꿔서 이런 중요한 영장에 있어서는 합의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결정들이 그러니까요. 판사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든지 이게 맞느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판은 삼심제라서 하는데 아까 그 제가 저도 아침에 다른 변호사분 검찰 출신 변호사분을 열어봤더니 한 10년 전부터 방금처럼 그 영장 구속영장 발부의 권한을 한 명이 갖는 것 때문에 최소한 2심이라도 하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장 항고제가 있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검찰이 박영수 때처럼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정치인의 경우에 영장을 재청구하면 또 체포동의안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장 항고제가 있으면 이미 체포동의안 들어갔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좀 그 한 10년 동안 재판부가 계속 반대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이제 법원하고 검찰과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검찰은 항고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법원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 결국 법원과 검찰의 그런 그 알력과 중에 과거는 이제 국회에 가서 누가 이제 대관활동을 잘하느냐 그런 부분으로 그렇구나.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근데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요 부분도 요 저 기각 사유를 조금 보면은 또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은 게 정말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아니 피의자가 지금 대표잖아 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 의원이었다거나 혹은 백수였다거나 하면은 딱 때릴 만한 영장이지만 아, 이 사람은 지금 정당의 현직 대표다. 현직 대표라는 부분을 고려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판사가 정치적 사안을 너무 많이 크게 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분에 따른 차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신분에 따른 차별. 이게 그리고 또 좀 앞에 부분하고도 안 맞는 게 이게 지금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당대표가 아니었으면은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개입을 했을까? 안 하죠. 지금 보면 그 변호사들 붙이는 것도 민주당 변호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변호사들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민주당 대표기 때문에 민주당 변호사들 유동규한테도 감시 변호사 붙이고 지금 이화영 쪽에도 그 뭐 경기 도당 소속 정치 도당 위원장 뭐 이렇게 어디 위원장 하는 사람 변호 현직 변호사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뭐 다른 변호사들도 현근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민주당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당의 리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재판을 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그거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오히려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도 구속영장에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 이런 위세를 이용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회유 협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갖다가 정당의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다. 아니 그럼 사실 그 쌍방울에서 그 이상한 사법 방해가 일어날 때 그때는 공당의 대표가 아니고 감시 대상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꼭 논리를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논리를 반대로 적용을 해버리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당 대표의 신분을 획득한 목적 자체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 대표가 된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고 당 대표가 됐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거 보면서 이 문장 보고 이번에 나오면서 그거 기억났어요. 개항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떨어진 지 3달 만에 출마해가지고 유세다임스 이랬잖아요. 그 영상 유명하죠.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 안 붙여주면 이렇게 본인이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나 이번에
국회의원 안 되면 나는 끝이다. 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덕에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네. 네. 아.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아마 이 문제. 네. 가장 네. 문제가 많은 부분.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내부에서도 네. 논리와 근거가 충돌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그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거꾸로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유창훈 판사, 유창훈 씨 맞죠? 이 유창훈. 유창훈 예. 판사가 이 구속영장 발부를 할 거라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는 예. 사실은 이 개딸들이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완전 국회를 몰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 사법부에다가 탄원서를 내라라고 했는데 말이 탄원서지 이건 실질적으로는 개딸의 힘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였고 민주당에서도 의원들 전원 다 이거 내라라고 해서 일종의 사법부 압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작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 자체는 사법이라는 사법부의 시스템, 재판부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저는 이번에 아, 당신들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통하지 않아. 우리는 원칙대로 할 뿐이야. 이렇게 천명을 하는 의미로 저는 구속영장을 저 청구를 할 줄 알았죠. 승인을 내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사실 그렇게 봤어요. 정말 사법부가 자존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입법부 내지는 개딸들을 네. 동원한 압박에 네. 대해서 우리는 여기 굴하지 않고 우리 법대로 한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왜 이게 지금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되게 막 기사를 쓰긴 했지만은 네. 이게 법원 일각에서는 아 저게 진짜 잘 되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영장을 기각시키려고 영장을 좀 웬만하면은 기각시키려고 하는 짓인데 저게 발부에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따지면은. 그게 아니 저렇게 개딸들이 이렇게 지금 배신자 색출을 하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불리한 증언은 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까? 네. 그 부분을 당연히 법원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는 그건 향후 증거인멸 우려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영장 오히려 발부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각이라는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제 사법부조차도 이런 기세에 네. 어떻게 본다면은 눌렸다 이렇게 손들었다는 표현까지 그렇고 눌렸고 압박을 네. 받았다. 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런 유창훈 판사가 그랬을 거로 보십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번에 네. 이 사실은 유창훈 판사 개인한테도 참 고통이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럴까요? 기각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됐건 안 됐건 한쪽으로부터는 분명히 신상이 털리고 그렇죠. 위협도 받고 뭐 이랬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아주 컸을 상황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이 유창훈 네. 사실은 이제 한 건 한 건이 다 별개인데 네. 어쨌든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판사가 3명밖에 없고 네. 그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중앙지법 많은 사건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면 그 전에 나왔던 사건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돈봉투 것만 하더라도 네. 윤관석, 이승만 두 사람의 영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의원은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네. 아니다 윤관석이 발부가 됐는데 이승만은 유창훈이 했던 기각이 됐고 같은 건인데도 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더 탐사 박영수도 예. 1차에서 기각한 장본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많은 또 우리 네티즌들은 또 강진구 한동훈 네. 명예훼손 그 청담동 술자리에 그거 네. 강진구 한동훈이 걸었던 그것도 강진구를 또 기각시킨 것도 또 유창훈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이 사람은 어떤 민주당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과연 재판부에 그래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직 판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유창훈은 중도 가운데선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법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약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법원 내부에서 사실 그 판사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좀 신중하기 저희도,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세 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약간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네. 그런 평가도 있었었고, 네. 물론 이제 그런 평가도 뭐 약간 왼쪽이다라는 평가도 있긴 했는데 네. 사실은 어떤 측면으로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기존 네. 결정의 연장선상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게 이를테면은 기존 왜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네.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장 네. 뭐 높이 봤었고 네. 그리고 이를테면은 좀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이 되는 사안에서도 본인이 다 자백을 하면은 또 위증 사례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건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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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건은 혐의, 예를 들면 위증 교사만 놓고 봤을 때 혐의 인정하고 근데 본인은 인정되고 근데 본인은 부인하고 그렇다고 네.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도 네. 지금 영장 기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봤지만 그러니까 저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자기 뭐 직속 후배 동기 뭐 동기인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시키려고 네. 유창훈 판사가 하는 맡은 날 역장을 넣었다라고 의심을 그러니까 김의겸이 그 말도 안 되는 제대로 못 하겠네. 그 가짜뉴스 퍼뜨렸다는 게 진짜 증명이 되잖아요. 김의겸 믿을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건데 반대로 근데 저는 이 건에서 예. 이게 가장 이게 하여튼 사법부가 수치스러워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는 예. 개딸에 굴복한 거. 또 하나의 의심은 저는 뭐냐면 예. 판사들이 평소에 검사에 굴복. 대한 혐오감이랄까 무시 검사를 예. 무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예. 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판사들이 이 수사를 예, 그래도 상당히 공이 들어간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뭐 내가 한번 뒤집어봐 혹은 판사 검사들이 이렇게 뭐 세게 가는 거 내가 한번 막아볼까 저는 약간 이게 직종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건 아닌가 일종의 이제 검사를 제어한다 검사 정권을 제어한다 하는 종류의 시각이 좀 배어 있는 건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기류가 뭐 예. 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본인이 자백을 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왜 그 검찰에서 이제 구속을 꼬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구속이 이제 거의 수사의 목적인 것처럼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좀 제어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는 맞아요. 판사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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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라임 맞죠 김봉현. 네. 김봉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김봉현 같은 사람은 그 구속을 안 시켜가지고 도망가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사실은 국가가 범죄자를 수사를 하고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결국 30년까지 받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판사는 왜 그 구속을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면에서 참 과연 이 구속영장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게 지금 그치. 우리가 맞는가? 실제 재판 아까 아직 한동훈 장관 말대로 시스템으로 하는 거니까 재판 가서 본안에서 이기면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이제 판사들이 또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보면은 예. 구속을 해놓으면 구속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예.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예. 지금 사건들이 너무 크고 복잡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구속해놓으면 그 기간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렇다 보면 재판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풀어주면 이제 또 풀어주는 거 가지고 또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구속에 따른 뭐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도 고려를 해서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자. 네. 아, 그런 그렇구나. 기류가 있는 것은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네. 사실은 이재명 방탄이 뚫렸지만 또 이렇게 구속이 안 된 거 이 사안을 보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는 참 바보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이 돼도 구속영장 발부돼서 감옥에 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때 그렇게 박근혜 탄핵 가결했던 사람들 이름 다 닦아서 협박하고 그다음에 판사 협박하고 이랬어야 됐던 거 아니냐. 결국은 협박 정치가 먹히는 건데 우리는 그때 너무 협박하지 않고 그냥 항의만 했다. 항의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협박을 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개딸의 협박 작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그게 정말 만약에 이 저 유창훈 판사가 이런 부분을 인식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사법을 개딸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침에 사실 저한테 이제 뭐 이런 걸 보내주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부 사유를 보면은 40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793자란 아. 말이죠. 네. 물론 이제 기각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길어지는 예. 측면이 있긴 네, 하지만은 네. 아니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혐의 소명 여기도 혐의 소명이 있고 네. 좀 이재명 대표도 혐의 소명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여기는 그냥 혐의 소명 됐다고 그러고 그냥 뭐 바로 구속. 네. 뭐 몇 자 쓰지도 않고 네. 여기는 이제 뭐 뭐는 소명됐고 뭐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네. 있어서 네.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사실 너무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네. 야, 박근혜 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때 사유가 40자였다는 것도 또 네. 네. 야 어마어마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막 그런 얘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방탄 그 표결할 때 같이 올라왔던 예. 그 저 검사 탄핵안 있었잖아요. 그 아, 저 유우성 예. 간첩 조작 네. 사건 예. 안 관련 검사 예. 탄핵안 예. 안 검사 예. 그 탄핵안이 올라왔는데 야 그럼 우리도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리는 판검사가 있다면 판사 탄핵 그죠 판사 탄핵 우리도 해보겠다. 지금 우리 이런 생각들도 막 아 진짜로 막 항의 글로 막 올라오고 이래요. 지금 벌써. 우리 실시간 댓글에 뭐 판사 탄핵 뭐 네. 올려주신 분들 그러니까 계신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결국 보수가 이런 식이 되면 보수도 야 우리는 좌파한테 더 많이 배워야 돼. 아. 더 많은 협박 기술을 배워야 돼라는 정말 나쁜 교훈을 퍼뜨리는 아, 거 아닌가. 예.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저기 이재명 이후에 구속 안 됨으로써 네. 민주당으로서 더 힘들게 됐다. 민주당의 이 떼거리 정치, 개딸 정치에 더 휩쓸리게 됐다. 네. 실제로 완전히 그냥 지금 뭐 개딸이 승전 그 뭐냐 승전보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은 살고 민주당은 죽는다 죽고, 예. 이런 이제 전문가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기세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탄원서에 그 168명 정원인데 탄원서에 이름 올린 의원이 전현직 뭐 국회의장 이런 사람 포함해 161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빼고 나면은 6명. 근데 6명 그 사람들은 이제 도안에 든 지죠. 도안에 든 지고 그 실제로 도안에 든 지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 밝힌대요. 정청래 의원이 이름 안 밝힌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도안에 든 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안에 든 지니까 이제 비명계는 목소리도 못 내고 지금 구속영장이 어떻게 보면 전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런 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이 강해지는 게 민주당의 승리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이미 전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미 민주당 내에는 네. 불구대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하는 마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당이 안 갈라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이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갈라지려는 움직임 네. 이거 자체로 국민들한테는 되게 파열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재명은 살았으나 민주당은 죽어간다 이 얘기가 저는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영장이 기각됐지 이게 무죄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기소돼서 뭐 네. 불구속 기소 가능성 높겠죠. 네. 재판 받을 거고 재판 네.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네. 철 거고 네. 그러면은 또 재판에서 또 온갖 증인들 증거들 나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 뭐 계속 보도되고 이게 네. 사실 뭐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쵸.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거고. 맞아요. 그렇지만 저 개딸들은 한번 먹혔다라는 경험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재판보다 먹히는구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더 이제 기세가 올라서 예. 예를 들어서 심지어 나중에 지금 이번에 살해 협박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탄원서 내지 않은 6명 의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네. 그 오늘 누가 증인으로 나간다. 뭐 성남시에 누가 나가서 네. 뭐 진짜 할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과연 재판에 출석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개딸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네. 지금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더 사실은 더 악화되는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갈등 국면이 더 세게 갈등, 예. 전개될 수밖에 없는 영장 기각 사유가 나와버린 거예요.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100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은 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이야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